Times. 네, 참 아름다운 텔레캐스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텔레캐스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빈테라입니다. 빈테라. 근데 오늘은 이제 이 70 특유의 이 픽가드 디자인 때문에 뭔가 우리한테 좀 익숙한 텔레캐스터이면서도 또 뭔가 굉장히 예, 신선하고 예. 네, 좀 반가운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뭐 로드원 뿐만이 아니고 그냥 기본 빈테라부터 텔레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만큼 했는데 지금 스쿼드로 사실 돌려보고 싶은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리바이벌 시리즈를 하게 될 것들이 좀 있겠죠? 지금 네, 이렇게 리스트만 봐도 좀 눈에 보입니다만 네. 요 70 텔레 디럭스도 오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뭐 스쿼드나 예전 점수 체계나 상관없이 그냥 한번 리바이벌을 쭉 해드리자면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네. 50 텔레, 네. 빈테라 50 텔레가 요게 제자들아 웬만한 빈테라 사라. 저는 네. 속빈테라 해서 네. 9.5, 9.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드원 50 텔레. 이거는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아하. 이게 예전 기존의 그냥 빈테라가 150. 로드원은 한 170 정도. 아, 178만 9천원. 거의 180이네요. 네. 이게 스쿼드가 77이 나왔어요. 오. 사운드 28, 가성비 16. 사운드 29, 가성비 16. 요 정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네. 선생님은 여기 길에서 낡은 것만이 아니고 발전도 했다. 네. 저는 빈드 찬테라. 빈드 찬테라. 소빈테라에서 빈드 찬테라. 네. 이게 로드원 50의 스쿼드였고요. 그 다음에 50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가 170이었는데 이게 진정한 개조. 모디파이에 아주 좋은 예 해서 9.5, 9.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0 텔레 모디파이 이게 또 160이었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모던 타임스 이렇게 해서 9.0, 9.0. 그리고 70 텔레 커스텀 이게 150이었는데 험버커가 있어도 텔레 울렁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반찬 테라. 반찬 테라. 네, 그래서 반만 찼습니다. 네, 99. 네. 그 다음에 70 텔레 디럭스 이것도 150인데 이거는 4분의 3찬 테라. 네. 넓어 보이는 험버커. 네. 그래서 98.5 이렇게 나왔었고 이건 로드원 거고요? 네, 이거는 로드원 로드원 70 텔레캐스터 디럭스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이거 그 디럭스에 원래 받았던 평가가 4분의 3천 테라 넓어 보이는 험버커 이랬는데 네. 이게 과연 어떤 사운드를 또 내줄지 기대가 됩니다. 픽업은 똑같죠.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2개. 네,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2개. 나머지 이제 뭐 목재 구성이나 이런 스펙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이제 이게 로드원 형태로 야, 이거 참 네, 잘했어요. 로드원 피니쉬로 네. 마감이 되었다는 게 이제 가격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예쁘게 그 뭐랄까 아주 뭐랄까 살짝 깐 이 네. 레릭이 아, 네.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뭐 레릭 에피타이저 같은 예. 느낌. 맛있게 생겼어요. 네,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78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9.5cm, 무게 3.47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바디는 엘더의 로드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후후. 넥은 메이플 미디엄 C쉐입 넥의 로드원 피니쉬. 예. 역시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입니다. 라지에 들여서 이게 F키로 했네요. 네. 네. 빈티지 F 스탬프드 패널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에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메이플 통넥이죠? 통. 네, 통이죠. 네. 지팡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팬더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2개, 볼륨 2, 톤 2,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들, 네, 네. 스트링 스루 바디, 스트랩 하드 테일, 벤트 스틸 세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더 앰프고요. 와이드 레인지가 이렇게 좀 푸들푸들하죠, 좀. 한테 어떻게? 이게 건우가 우리 ABC 박스를 바꿔 고쳐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아주 소리가 깔끔하게. 네, 우리가 정말. 건우가 없으면 촬영이 안 되죠. 네. 어우 좋다.
이게 또 그래도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라고 마샬한테도 잘 어울리네요. 그럼요. 네. 풍성하고 넓은 사운드. 많이 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를 우리가 왜 쓰느냐라는 네. 그런 어떤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70 텔레를 쓸 일은 제 인생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한테 있어서 텔레는 빈티지와 네. 그런 원시적임의 상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산다면 오히려 더 들어가서 네. 아예 뭐 에스콰이어 네, 뭐 아니면 노캐스터 브로드캐스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갖고 가장 원시적인 텔레 원형을 찾아가는 거에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어차피 저는 다른 쪽의 모던한 기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텔레를 쓸 거라면 아예 이거. 네, 아예. 근데 오히려 빈티지 기타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게 기본인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는 70의 와이드 레인지와 이 텔레의 조합이 오 이것은 오, 매력 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사람들마다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다른 네. 대표적인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개인 들어볼게요. 저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크 부들부들하다. 코러스를 넣고 야. 이게 아, 인우구 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겠죠?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죠. 마샬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유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락키한 거? 그렇게 메탈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작다 그죠? 좋습니다. 부들부들하니. 자, 이게 이제 70 로드온 텔레캐스터가 낼 수 있는 어떤 그 하드락
그렇죠. 범위까지 딱 요 정도 사운드까지 낼 수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메탈까지는 아니지만 메탈까지는 그래도 한 요 정도 네. 풍성한 게인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주 묻혀서 락킹한 신나요. 네. 하이드 와이드 레인지하게 예. 한번 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70 로드 원, 로드 원 70 텔레캐스터 디럭스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좀 팝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로드 원 팝 드리겠습니다. 로드 원 팝. 예. 알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래서 팝해요. 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팝하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이제 그 팝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네. 레이지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 선생님이 저한테 왜 이 노래가 별로 안 좋아하는 톤이죠? 이런 네.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저는 이제 조금 그런 팝적인 톤을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벨톤에 가까운 네, 그렇죠. 예쁜 사운드 예쁜 있잖아요. 사운드가 그 좀 얇고 가늘고 청량하고 이런 사운드 맑은 사운드들을 좀 선호하는 데 비해서 선생님은 이제 조금 더 진하고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음역대가 좀 두텁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팝의 범주에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팝은 팝인데 딥한 팝이다 해서 딥팝 딥팝 네. 오 좋다 딥팝 말고 딥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내 스쿼드를 해야 되는데 네 스쿼드 해봐야죠. 입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76점.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3, 평균 점수는 74.5 그렇습니다. 74.5가 나왔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스쿼드를 했었던 50 로드원 50 빈테라 텔레가 77이 나왔거든요. 평균이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모자라는 점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70점대 중반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운드는 저희가 그때 28, 29 이렇게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 27, 26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텔레의 정체성으로는 확실히 50 쪽을 조금 더 네, 쳐주는 아무래도 네, 선호를 한다라는 네.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디자인이 17, 17 나왔다라는 건 70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런 외관에서 좀 오는 게 좀 있지 않나 블랙이 나와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0의 어떤 그 외관에서 오는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이 큰 매력이 될 수 있겠고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텔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사운드는 아닙니다만 빈티지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사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0 텔레캐스터 디럭스 스쿼드로 74.5 랭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 에피폰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에피폰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쁜 기타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쁜 기타 시리즈. 다 정말 이런 일반적인 텔레나 스트랩 형태의 기타가 하나도 없이 야, 정말 예쁜 기타 특징. 네. 아우 더 이쁘네요. 좋네요. 진짜. 오죽하면 아주... 디자이너스 시리즈예요. 네, 눈이 즐겁습니다. 이건 뭐 디자인 점수들이 네.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자이너 컬렉션. 네. 다음 시간에는 에피폰의 크레스트우드 커스텀 우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